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특혜 휴가 의혹과는 별개로 새로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군 보직과 관련된 청탁 의혹인데 이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결정 소식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코로나 확진자는 167명 늘었습니다. 서울의 콜센터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는데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건물 출입구마다 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8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약 20명의 직원 가운데 지난 4일 한 명이 확진된 이후 15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에서 건물의 환기가 잘 안 되고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격거리가 1m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설치한 칸막이도 책상 높이에서 90m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기원에서는 7명이 감염됐습니다. 기존 감염 집단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7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방역 특별기간으로 정해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모시설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백화점과 마트의 시식을 자제토록하는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